네, 안녕하세요, 어머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뭐 양쪽 무릎이 다 아프세요? 아니면 한쪽 무릎만 아프세요? 저는 무릎이 아니라 허리요. 아, 허리가 아프세요? 네네. 예. 저희가 어머니, 이 시간에는 원래는 이제 무릎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, 지금 어떻게 무릎은 괜찮으신 거예요? 전혀 문제 없으세요? 무릎은 괜찮은데 고관절이 안 좋아요. 아, 고관절이. 예. 예, 그러면 그 증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2년 전에 허리를 다쳤거든요. 근데 사진으로 전부 그 부위가 으스러져 있었어요. 허리가 으스러져 있었어요? 으스러지셨어요, 뼈가? 예, 그래서 시술했는데, 병원에서 시술했는데, 그 후로 이제 걸으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자다 일어나면요. 그 고관절 쪽이 빡빡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빡빡해요. 그래서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걸로 아, 물어보는 거예요, 예. 지금. 어머니 혹시 허리뼈 몇 번을 시술 받으셨는지 아시고 그건 계신가요? 제 기억이 안 나요. 아, 예.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고관절로도 내려가기 때문에요. 만약에 네네. 제 2번이나 1번 요추신경을 다치셔서 그쪽 부위에 그 골절이 있으셨을 경우에 그 골절 부위가 그쪽에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리면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엉치가 걸을 아프거나 때마다 뻐꾸하고 아파요. 걸을 때마다. 걸을 때마다 예. 네네. 그러면 어머니, 그게, 대부분이 그 압박 골절이 그냥 생기시는 게 아니고, 그 골다공증과도 연관돼서 생기시거든요? 골다공증은 고쳤어요. 고치셨어요? 예, 근데, 병원에서 약 먹고 골다공증과 고쳤어요. 연관돼서 발생하신 경우가 있는데, 골다공증이 네네.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고관절에 그 골관절염이 있고, 무릎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, 골관절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네네. 그 해당 부위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만약에 해당 부위에 뭐 엑스레이나 또 다른 뭐 MRI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고관절이요? 않다면 이제 허리 쪽에서 오셨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치료하셨던 네.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머니, 그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, 고관절을 먼저 좀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.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, 그렇지 않다면 허리 쪽에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, 그런 식으로 좀 추적을 해 나가시면 조금 더 치료법, 다양하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, 그렇게 한번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